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1일 목요일 바이오 핫7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생강마루 회의실에서 3시간짜리 핵심 필살기 강연에 잡혀있다. 여러분들 3시간 동안 주식 기초에 대한 핵심 필살기 한번 짚어가는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에 대한 투자 큰 도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0.4% 하락, 나스닥 0.51% 하락, S&P 500 마이너스 0.38%입니다. 자, 독일 0.48% 하락, 프랑스 0.25% 하락, 영국은 마이너스 0.84%입니다. 자,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세 국가일수록 흔들림 나올 때 반응하는 폭이 크죠. 그죠? 아무래도 미중 간에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또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도 0.78% 하락했고요. 상해 항셍도 0.75% 하락. 자, 아까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1.30% 하락, 코스피. 코스닥은요 1.91% 하락입니다. 자, 약세 국으로 판단되는 우리나라와 영국은 하락폭이 크고, 대만은 안 보실래요? 대만은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그쵸, 대만이 가장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체력, 그러니까 어떤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현재 경제상 내지는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지 약세를 보이는지 확연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약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워요. 자, 그에 비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홍콩 문제 때문에 또 마찰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홍콩 경찰에 특수 군수품 수출 금지하고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게 제재를 가하겠다 하니 중국은 이에 상당한 반발을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미중 간에 안 그래도 지금 1단계 합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관세 다시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시장은 조정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은 뭐 적당한 조정입니다. 유럽도 적당한 조정이에요. 다만 중국 상해라든지 우리나라, 영국, 홍콩 이런 당사자국 내지는 약세국들은 흔들림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3,343억에 아주 큰 폭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요. 그죠? 장대 연봉의 거래량도 이틀 연속 크게 좀 터지는 편이고요. 코스닥 2% 가까이 빠지다 조금 끌어당겼습니다만 끌어당긴 정도도 아니죠. 코스닥도 여전히 기관의 매도세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큰 흔들림이 있었다. 자, 업종 섹터별로 잠깐 체크해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를 강하게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도 2.8%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도 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골고루 다 빠졌어요. 그죠? 일부 은행 관련주 소폭 강세 빼고는 골고루 다 빠졌고요. 자, 코스닥은 더 그렇습니다. 5G 조금 강세 보이는 종목 있고 KMW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 결국은 처지고 말았고,
자, 휴대폰 부품에 슈프리마, UTI 정도만 강세고 나머지 다 약세예요. 소부장 마찬가지. 소부장은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품목 허가 다 해주는 바람에, 그죠? 반사이익 부분 다 이제 소멸되는 그런 상황. 남북 경협도 뭐 하루 올라가는 듯 해도요, 이틀 연속 그대로 다 반납. 자, 시장의 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국인 또 기관의 매도세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여기 18만 원권에서 그리고 18만 2천원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잘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고요. 120일권역인 18만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여기 19만 4천원권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여부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네요. 셀트린 헬스케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곤란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지부진하니까 별 관심 없다 그랬어요. 휴젤은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매수도 가능할 만한 권역까지는 일단 조정 받았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고요. 자, HLB가 상당히 등락폭 하락하다가 그래도 땡겨 올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동일한 전략입니다. 12만 5천원권 정도 여기 저점을 반드시 사수해야만 된다.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1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자, 헬릭 스미스 약하게 그냥 박스권 이루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고요.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하긴 했으나 좀 긴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뭐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점 한가 맞고 난 이후에 겨우 반등하는 정도니까 관심권에서 배제하자. 자, 메지온이 상당히 등락폭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60일 깨진다면 밑으로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매도 의견은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죠?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마이너스권에서 다행히 좀 플러스권으로 땡기긴 했습니다만, 자, 처졌어요. 여기 지지해야 된다는 27,000원권 무너졌으니까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메디톡스 여전히 힘 못쓰고 있고요. 메디퍼스트도 별로입니다. ABL 바이오 축 처져 버렸네요. 모양 더 안 좋아졌습니다. G3B NT도 이제 음봉 하나 크게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셀리버리는 2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상승, 그리고 조금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관심 없어요. 유한 양행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한미약품 이제 돌아서는 초입인데 전통 제약주군들은 아직까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보령제약 정도 빼고는 크게 지금 관심 가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울바이오 파마 우상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상향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자, 정리하자면요, 셀트리온 정도의 그리고 휴젤 정도의 관심 가져보자. 나머지는 너무 등락폭 심하고 불안합니다. 자, 당연하겠습니다만 바이오에 그죠 등락에 내지는 사활을 결정짓는 건 뭐다? 임상실험에 달려있는데요. 너무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니까 여러분들 불안해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안정적인 셀트리온 단탄하게 단기 저점 확인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셀트리온 쪽으로는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새벽 2시 반까지 닥터케이 실전 매매하는 것 계속 보고 계셨던 분 계셨죠? 마지막으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작전 성공했네요. 자, 매도 해서 여기서 다시 반등할 때 매수로 전환하게 됐죠? 성공.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750달러에서 플러스 720이니까 거의 플러스 인근입니다.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플러스 전환하면서 끝내는 상황이 된다. 강하게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말아올리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가능하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상당히 새벽 2시 반인데도 많은 분들 같이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함께 할수 있어서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8시 50분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약간 엔지입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